여시야문, 따라 할까? 여시야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예, 그렇는데, 자, 84페이지 아미타경 보시면은, 맨 위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나왔나요? 요 말을 한자로 여시야문을 해석한 말입니다. 유식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인도 말도 알려드릴 테니까, 어디 가서 유식하게 말하면은 이제 알아듣고,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 정각사에서 배웠습니다. 이야기하세요. 다시 한번 여시야문. 인도 말로는, 인도의 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 이제 빨리요. 빨리요는 일상적인 인도 당시에 전반적으로일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에 요즘 같으면 한글처럼 사용하던 언어가 빨리어였습니다. 산스크리트 버머는 헌법이나 국가 기록이나 왕실 기록할 때 쓰던 언어이기 때문에 말로 쓰는 말이 아니고 그거는 주로 어떤 경전을 쓰거나 불교 경전이나 또는 브라마교의 경전이나 이런 거살 때는 산스크리트 사용했는데 이거는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고 고급 언어라서 우리 같으면 헌법, 국가기록원에 보관하는 문서에 쓰는 언어였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언어가 힌디어도 있고 뭐 있겠지만은 당시에는 부처님 말씀은 빨리어,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 빨리어라고 하는 일상적인 언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빨리어 할 때는 앞에다가 P자를 써놓고 산스크리트 할 때는 앞에다가 S를 써놓고 이제 구별하기도 합니다. 언어 가운데 우리 같으면 이제 방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도 방언, 함경도 방언 하듯이, 평화도 하듯이. 자, 그래서 인도 말이라고 해서 빨리어인데 따라할까? 에반 마야 슈리탐 시작. 와, 유식하다, 그죠? 에반 마야 슈리탐. 에밤이란 말은 영어로는 더스가 되고 마야는 아이가 되고 슈리탐은 have heard, 들었습니다. 이걸 이제 해석하면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이 더스 에밤을 먼저 말해가지고 이처럼 똑같이 그래서 한자로 여시 여자는 따라가 같을려. 여자 보면 재밌다. 여자. 여자가 말하는 말이 여자의 입. 우리 거사님도 안 나오셨는데 몇분 나오셨는데 여자분이 말한 말은 맞아. 집에서 보살님이 투자하지 말라 그러면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야 돼. 남자가 잘못해가지고 다 망해 묵잖아. 여자가 같을려. 또 어떤 때는 만약에 여로 쓰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게. 근데 대부분 경우는 지녀 또는 여자 쓸 때는 여여하다, 여일하다 할 때는 같다 뜻이에요. 그래서 경에서도 많은 경우에 같다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글자가 이제 약, 여할 때는 만약이라고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여자는 같다로 많이 쓰여. 이렇게 여성분이 말하면은 옳다. 그런 말이요. 그죠? 시자는 이것, 영어로는 this 또는 여기서 말하는 thus. 그죠? 이것. 이처럼, 이와 같이. 암은 내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아자는 두 가지 뜻이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래 보면 10대 제자가 있나요? 따라 해볼까요? 지혜 제일 사리불, 지혜 제일 사리불, 두타 제일 마하가섭, 해공 제일 수보리, 논이 제일 가전연, 신통 제일 목건년, 설법 제일 불운하, 천안 제일 안하율, 다문 제일 안한다. 여기 다문 제일 안한다. 안한존자 나오네. 그 다음에 밀행 제일 나홀라, 지게 제일 우파리, 지게 제일 우파리, 자, 요런 분들이 10대 제자, 네 불문에 10대 제자 16성 나오잖아요. 그죠? 16, 16분에 10대 제자, 다음 버금가는 분이 16분. 그 다음에 500명, 1200 제대 아라한 나오죠?
그분 이름이 우리 경전에 나온 게 84페이지 아미타경 보세요. 금강경도 나와 있고 만원경이 나와 있고 인만원 경전에는 대부분 경전 시작할 때 요시아문 한글로는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시작합니다. 요 말은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안한 존자가 직접 들었다. 84페이지 보세요. 법요지. 그죠? 그때 이제 부처님 아미타경 설할 때는 즉 장로사립을 나왔나요? 바로 그 후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어느 때는 이제 시간. 우리가 육하원칙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나오잖아. 그죠? 여기 우리 경전에 다 나와 있는 거야. 논리적으로 육하원칙 우리 경전에 다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어느 때는 요 경을 설할 때가 되겠다. 아미타경을 누가 부처님께서 누구와 함께 1250명 제자들이 모였다. 여러분 혹시 공항에 도착하면은 1250명 나와서 환영이 줍디가 안 합디까? 유명해서 빼고는 안 하지, 그죠? 어? 부처님은 항상, 그래서 들어보세요. 항상 부처님 법문 들으려고 따라다녔다. 한자로 상수중, 그래요. 항상 상자, 수, 따를 수자, 수반한다, 따를 수, 대중들. 소위 말하면, 당시에 비행기가 있습니까? 열차가 있습니까? 버스가 있습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할 때마다 막 모여들어 사방에서. 그래 그때 나온 용어가 야단법석이야.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어 없어? 강당 있겠어 없겠어요? 당시 강당은 야외입니다. 야외. 야외에서 법을 하는데 사방에서 남녀노소 차별 없이 다 모여들어서 뭐 하려고? 법문 들으려고. 거기는 왕들도 모여들고 브라만 타종교인도 모여들고 귀족들, 당시에는 또 기원전 6세기, 7세기에는 철기 문화가 이제 발달해가지고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시기입니다.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왔어. 그래가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무역이 활발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생긴 직업이 있어. 장사꾼들, 상인들이 모이는데 그 상인들을 뭐라고 그러냐? 요즘 말하면 벼락부자들이야. 장사해가지고 요즘 같으면 무역하잖아요. 빈대가지고 투자 받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해. 장사를 갔다가 다시 또 팔고 또 사가지고 돌아와 또 팔아. 이중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 대박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인 계급들이야. 그래서 부처님 그 기원정사라는 절을 기부한 사람도 수다따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기수극고독이라고 그러죠. 기타 태자하고 극보독 장자 두 사람이 합심해가지고 절을 기원해서 기부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콜럼부스가 1490년에 항해한 것도 투자를 받아가지고 스페인 함대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인도를 발견하려고 인도가 뭐가 있다 그래서 금은이 많이 있다. 벼락부자 꿈을 갖고 그 함대를 끌고 가다 인도를 발견했어.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지, 그죠? 근데 가니까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있어. 무자비하게 죽여버렸어. 그 사람들은 말 인도 사람이라 해서 인디안 그러잖아. 그 사람들이 인도 사람인지 알았어. 인도인지 알았어. 그래가지고 인디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함대가 와가지고 콜럼버스 이끄는 함대가 와가지고 도착해서 먹을 게 없고 막 하니까 인디아들이 도와줘 호의주고 길도 안내해주고 했단 말이지 뺏으려고 다 죽여버렸잖아. 그리고 요즘에 콜럼버스 동상 다 요즘에 철거합니다. 약탈자라 그래가지고 침략자라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인디안들이 지금 어때 미국 가면은 보호구에 살고 있잖아. 자기 땅을 뺏겨버리고 우리도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로 부처님 때는 그런 상업이 발달해서 그래서 계급이 이제 분화가 많이 생깁니다. 돈 버니까 요즘처럼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는 계급이 사농공산 그랬어요. 선비가 1등 계급이야. 양반들, 평민 농민들, 공장한 사람들, 상, 장사꾼들은 천민들이었어. 지금 어때요? 대기업이 어때? 권력이고 돈 있으면 최고잖아. 그지? 시대가 바뀌어버렸지. 자, 그래서
125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쭉 모여들었는데 제자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많이 모여들었겠지, 그죠? 그때 비구스님들도 있고 비구스님들도 있고 아라한 깨달은 분들도 있고 많이 있겠지, 그죠? 그때 천신들도 모여들어. 화엄경할 때는 뭡니까? 금강역사, 집금강신, 신중신, 적행신, 천상에서 내려와 그분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탱화, 신중탱화야. 저거 탱화.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죠? 탱화. 그분들에게 이제 공양 올리면서 우리가 대접해주는 초하루 날이 그런 날이야. 절에 가면은 신중탱화만 모시는 신중단이나 신중전, 신중각이 없어. 왜 그럴까? 그분들 법문 들으러 왔잖아. 법당에 모셔놓고 법문 들고 있으니까 옆에 모셔놓고 있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손님들이니까 법문 들으러 멀리 어디서 왔어요? 천상에서. 예? 우리가 안 보이지만은 손발도 없고 몸통도 안 보이지만은 예? 그분들이 날라와서 뭐하러 와서? 부처님 법문 듣고 뭐 하려고? 깨달으려고. 뭐 하려고? 그 먼 길 왔어요. 고단할 거 아니요. 배고플 거 아니요. 그분들이 대접한 날이 초하루 날이요. 근데 그분들이 대접받으면은 그냥 가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가져온 복을 나눠주고 가겠습니까? 오, 잘 아시네, 그지? 바로 그래서 화엄 신중들에게 기도한 날이 초하루거든. 다시 말하면 다양한데 우리 법당에도 말이지, 그죠? 수지에서 오신 분, 일산에서 오신 분, 구로에서 마포에서 뭘 오시면 계신단 말이지. 그분들 그냥 가면은 배고플까 안 고플까? 그러니까 떡도 드리고, 전에는 공양, 요즘 공양 못 해드리지만은 또 추석이 내일 모레니까 절에서는 뭐 드릴까? 김도 준비해놨다니까. 우리 또 예? 목에도 마를까 봐서 오늘은 요구르트 또 준비 또 해놨어. 아셨죠? 예? 과일 올리고 여기다 받아가도록 하세요. 아무튼 그렇게 대접하는 날이고 그분들이 가면서 뭔가 복을 주고 가겠지. 우리가 또 인간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천상에서 온 분들이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더 우리보다는 복이나 능력이 많을 것이다 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이름이 이제 우리는 그때는 화엄성중 또는 화엄신중 또는 화엄신장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화엄성중, 화엄경 법문할 때 모여든 성인들, 깨달음을 얻으려고 모여든 성인들 성중, 천상에서 온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왔으니까 신중, 중자는 무리,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장군의 모양으로 표현을 해. 너무 뭡니까? 멀리서 왔었고 용맹스럽겠다, 뭔가 능력이 있겠다 생각하니 그래서 화엄 신장 그러기도 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오는 제우스, 우라야스, 카이노스 이런 사람들은 신으로 인정하면서 불교의 화엄 신장들은 기독교인들이 그래. 저리 가면 신들이 드글드글 거린다 그래. 모르니까 그래. 와서 배우라 그래. 그 너네들은 성서에 나오는 신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신들은 그러면 무슨 신이냐 물어봐. 아셨죠? 또 한 가지 더 물어봐. 이 정신 갖고 다니지? 그 신은 무슨 신이냐 물어봐. 한자가 똑같아, 신자가. 신 써놓고 귀신이라고 읽는 경우도 있고 정신이라고 읽는 경우도 있고 또 신비하다고 읽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르고 말하면은 오늘 배웠으니까 여시아문 들었으니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거기 장로, 덕이 높은 분들, 아라한들이 모여드렸죠? 또, 여러분 잘 아는 분들 모여드렸어. 누구냐? 장로. 장로란 말도, 예, 저를 보세요. 교회에 장로들이 많잖아요. 아침에 나도 운동 가면 장로님 자주 만나는, 매일 만나는데, 장로. 이 말이 불교의 말이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기독교의 우리나라 성경 같은 경우는 당나라 때 라틴어로 된 성경을 한자로 번역한 걸 조선시대 말 천주교 들어올 때 200년 전에 그때 한글로 번역할 때 종교적인 용어들 이렇게 중국의 당나라 때 쉽게 말하면은 성경을 번역하면서 마이크란 말 우리가 번역하지 않고 있듯이 못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적당한 말이 없으니까. 어? 그죠? 우리가 그 뭡니까? 라디오, 텔레비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봤던 물건이 아니니까 적당한 용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써버리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당시에 활용되고 있는 용어들이 있어. 집사, 성경 또는 장로 이런 것들, 예배 이런 것들. 이미 중국에서는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종교적인 역할을 하면서 예배, 예란 말은 음식을 초하루니까 과일도 떡도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올리는 걸 예배라고 합니다. 제사 지낼 때 예를 다한다. 공양 올리는 거. 배란 말은 두 손을 손수 두 개가 모이게 배자거든. 두 손을 모으고 절하는 게 배자입니다. 예배, 예절. 교회 사람들은 예배란 말만 하고 말로 해버리고 절은 안 해버리잖아. 잘못 배워간 거지. 우리나라 와가지고. 뿐만 아니라 장로란 말도 불교에서는 선사들의 소임, 즉 선방감 소임 있잖아요. 방장, 조실, 유나, 한주, 장로, 뭐 경책, 찰중, 입승, 명등, 뭐 화대, 뭐 다 소임들이 있어. 지전, 뭐 지객 이렇게 온주일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장로입니다. 장로는 연세가 많고 지식도 지혜도 많고 하는 분을 장로라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10대 제자 이런 분들을 장로라 했어요. 이걸 따와가지고 거기에서 장로라고 쓰는 거야. 그 내가 특허 등록해놨으면은 사용권 받을 건데 그때 깜빡잊고 못했다니까 등록을 해놓을 거 미리 쓰고 했으면은 제작권을 받는 건데 그죠? 장로란 말은 수행이 깊고 지혜가 많고 연세도 많은 분들인데 교회에서 막 따가서 많이 쓰니까 교회 말인지 알지만 실제로는 불교 용어였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가운데 10대 제자, 16제자 이런 분 가운데 연세도 많고 부처님을 뒤를 이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을 장로라 그런 거야. 아셨죠? 자, 장로 사리불 나왔나요? 10대 제자 가운데 맨 먼저 사리불 나왔죠? 자료 봐, 자료. 비교, 동서, 양쪽으로. 왼쪽, 오른쪽 보면서. 첫 번째 지혜제일 사리불 그랬죠? 요 분이 반야심경에서는 뭐라 하냐? 사리자, 그렇게. 인도말이야, 인도말. 따라할까? 사리푸트라. 인도말로 좀 유식하게. 이분이 저보세요. 이분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신통 다섯 번째 목련존자 목건년 나왔나 다섯 번째 나왔어요. 네. 이분 두 분이 당시에 유력한 종교 지도자 산자야라는 사람이 있어. 회의론파 만무 모든 것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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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위 말하면 여러분 알고 있는 쇼펜하우어 들어봤어? 그 사람은 비관론자 또는 염세론자라 하잖아요. 그처럼 산자야라는 사람은 다 모든 걸 부정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 제자로 있다가 부처님 제자가 한 다섯 명 제자 처음에 첫 번 제자가 오비구가 있거든. 그 중에서 아싸지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한자로는 마승비구라 그러는데 그 젊은 스님이 걸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주 소위 말하면 당당하고 정중하고 지혜로워 보이고 뭘로 말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겉모습 보고서 뿅 가가지고는 쫓아가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힘을 다 쫓아가가지고 합장하고서는 이 사람이 젊은 스님 같은 젊은 수행자 사문 같은데 표정을 보니까 아주 밝아 보이고 당당해 보이고 뭔가 지혜가 꽉 차있는 느낌이 들고 몸에서 빛이 나고 내가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야. 사리자가 목련존자가 이런 사람 처음 봤다. 어떻게 얼굴 표정이 이렇게 아름답고 빛이 나고 전혀 근심걱정 없어 보이고 지혜로 꽉 차 보이냐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석가모니라고 하는 새로운 사문의 제자로서 이름이 아싸지라고 그런다. 한자는 마승비구라고 그래. 그래서 난 그분에게서 배운 것이 인연법, 연기법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는 것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생자는 필멸이고 이런 걸 배웠다. 깊이 능력은 내가 안내해서 한번 만나보겠느냐 해가지고 부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그 두 사람이 부처님 만나 뵙고 자기가 믿던 사상, 당시의 사상이 종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쪽에 가서 이별하고 출가를 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부처님보다 나 연세가 많았어. 그래가지고 사리불이 먼저 돌아가셔요.
그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예? 하늘을 보고 한탄했대. 이 똑똑한 사람이 돌아가시니까 우리 법이 500년 짧아지겠구나. 여러분 가운데서도 똑똑한 아들, 딸이 먼저 죽으면 집안이 흥해야 되는데 예? 늦춰지거나 아니면 멀어지겠구나 하잖아. 그죠? 그런 생각을 했어. 응? 자, 그 사람이 살해버렸는데 이 사후에 자기 고향 쪽에 거기가 나란타라고 하는 동네인데 마가다고 왕산에 가까운 동네 나란타. 거기다 이분이 그 교화를 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란타에 기원전 1세기, 2세기경에 최초로 학교가 만들어져. 나란타 대학. 그게 이제 기원전 6세기, 아니 기원후 6세기 이슬람 침공과 함께 힌두교의 발흥으로 종합대학인데 학교가 이제 7세기에 폐교되고 불타버리는데 거기가 나란타 대학이 신라 때 왕 오천축국전 쓴 분이 누구죠? 해초.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가봤는데 거기 통역하는 그 해설하는 인도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한글 못 알아듣거든. 한글로 말을 해. 한글로 설명을 해. 우리를 알아먹잖아. 띄어읽기 잘 안 되지. 근데 딱 서가지고 여기가 신라 때 해초 스님이 수행하던 것이고 어떻게 하던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한글로 하는 거야. 와 대단한. 그분이 여덟 개 나라 말을 한대. 알아듣지 못하고 말을 한대.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할머니들은 한글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한글 몰라도 말하잖아. 그런 댁인 거야. 쉽게 말하면 한자 학교 모셔도 학교란 말하잖아요. 그런 댁이야. 그렇게 참 재미있는. 또 더 놀란 이야기는 인도에 가면은 수성지 가면은 뭐 열 몇 살쯤 밖에 안 먹은 애들이 열 두 살 밖에 안 먹은 애들이 염주 팔로고 향 팔로고 막 그 달려듭니다. 우리는 거지 비슷하게 알았어. 근데 그 애들이 열 개 국어 말을 해. 일본 말로도 그 지역 설명을 차차차차 해주고 나 들을 줄 아니 들잖아, 그죠? 영어로도 하고 중국말로도 하고 한국말로도 하고. 응?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응? 글은 몰라도 응? 자기가 알아들어서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설명해버리는 거야. 대단한 능력이. 인도 사람 대단해. 그래서 구구단도 우리는 9단 구구단 외우잖아. 인도는 19단 외워. 그래서 알고 좀 놀란 얘기는 아니지만은 세계적으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응? 애플 가면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 기술자들 중 인도 사람들입니다. 말 들었죠? 응? 대단합니다. 자, 아무튼 장로, 사리불, 마하목건이, 오르제 마하목건이 있죠? 신통계 리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백중의 유래, 부모의 효를 올리신 거죠? 그 다음에 마하가섭, 가섭도 있죠? 나와 있죠? 두타제일, 마하가섭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그분이 고행, 제일 아주 고행을 많이, 이분이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서 마하가섭 존자가 불교를 다시 중흥시킵니다. 이분이 고행만 하신 분인데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저 보세요. 이제 이거는 경이 안 나와 있어. 여기까지 뭐 할 테니까네. 이분이 마가스부터 이분이 돌아가시고서 여러분 많이 들은 말 있죠. 20년씩 들어봤어요. 여마미소 들어봤어요.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 부처님하고 문답을 한 그런 삼초전심. 부처님은 세 번에 걸쳐가지고 마음을 깨달음을 인증받았다 그러거든요. 첫 번째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할 때, 응? 천상에서 연꽃이 내려 날라오는 거야. 부처님이 그걸 딱 하나 잡아가지고는 여러분께 보여줬어. 잡는 것을 말해야 잡을렴. 꽃화, 따라가 잡을염 꽃화, 염화 그러는 거야. 네? 염화 시중 보일시 대중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네? 네, 이렇게 뭡니까 천상에서 연꽃이 내려오니까 잡아가지고 싹 보였어.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슨 뜻인고 누가 지나가면 쳐다보잖아. 나를 안 보고 그지 나를 봐야 되는데 네. 그죠? 앞으로 지나가면 보지 나를 봐야 돼. 그래 알아보고. 딱 보이는 거 염화시중. 따라가 염화시중. 꽃을 잡아가지고 대중에 보였다. 가섭미소. 뭐라고? 쪽구석에 앉아있던 빼빼 마르고 평생 있잖아요.
묘지에서 주무시고 집도 절도 없어. 예? 그죠? 하루에 한 끼만 얻어먹고 사는. 예? 그리고 항상 떨어진 옷만 입고 다니는 가섭이라고 하는 분이 미소를 쫙 지어. 그래서 염하 미소, 가섭 미소. 사실 여덟 글자라. 염하 시중 가섭 미소. 줄여서 염하 미소. 해볼까? 염하 미소. 이 장면을 이심전심. 이순자 전두환 마음이 아니고 이심 마음으로서 전심 마음을 전했다. 마음으로 마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이 없이 마음을 전했다. 이해되십니까? 유식하게 알고 써먹어야 돼. 또 부처님 돌아가실 때 열반할 때 쿠시나가라고 하는 열반당이 열반 그 화장은 터가 있는데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에 화장을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섭이 안 하지 않은 거야. 제일 아끼고 말을 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이심전심을 통했던 제자가 아직 안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상의해서 인도는 더운 날이잖아. 인도는 이제 돌아가신 날 2월 8일에 양력으로 음력으로 그렇게 찾는데 그때도 상당히 더운 날이니까 요즘 같은 뭐 더운 날이면 당시에는 뭐 방부제 같은 것도 없지만은 또 영안식 이런 게 없잖아요. 어? 이게 시시해서 빨리 부패할 거 아니야. 그래서 화장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다리다가 관을 이제 입관을 하자마자 도착을 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발을 착 내보였다는 거야. 그걸 곽시쌍부 그래. 두 발, 부자는 무릎, 허벅지 그런 말이야. 가부자 할 때 부자, 가부자. 두 무릎을 곽시, 곽에서 내보였다. 누구에게? 가섭존자에. 이게 바로 염하미소 이심전심이란 말이거든. 그죠? 그렇게 통한 분인데 이분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을 소집을 합니다. 소집을 해가지고 지금 저기 왕사성에 가면은 부처님이 이제 처음에 그 법화경에 설했다고 하는 영치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영치산. 영치산은 독수리 모양으로 생긴 산이다. 가면 그리고 바위가 있잖아. 그죠? 그 멀지 않는 곳에 칠렵굴. 칠렵굴이라는 굴이 있어. 그 굴에서 500명 모여놓고 부처님 말씀을 정리를 해서 이걸 1차 결집 그럽니다. 결집 모였다. 말씀을 당신은 글이 없어요. 말로 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500명은 칠렵굴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다 들어왔나 허락했는데 안한존자. 안한존자를 안한존자는 부처님 친척이야. 조카댁이야. 조카댁. 그래서 잘생기고 젊어서 부처님을 똑 닮은 거야. 근데 출가를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25년쯤 후에 했어. 그리고 마지막 20년 정도, 25년 정도 부처님을 모셨어. 요즘 말하면 시자라고 그래, 시자. 시중을 들었어. 근데 시중 들으면서 법을 설할 때마다 옆에서 법을 다 들었어. 들었는데, 들은 쪽쪽 외워버려. 다문제일 그럽니다. 다문, 문자는, 문자는 그 다문제에서 났잖아, 그죠? 문자가 문, 문자 속에 귀자 들어있죠. 한자 공부 재밌어요. 자, 저를 보세요. 신문할 때도 유물이야. 신문. 뉴스란 말이 있죠. 문 밖으로 길을 대고 새로운 소식을 들은다. 뉴스란 말이 있는 거야. 소식문 뜻이 있어. 두 번째로는 들을 문자가 문에 대고 들으니까 들을 문자. 들었으면 또 어때요? 이해하자. 깨닫죠? 이해할문, 알문, 깨달을 뜻이 있어. 문자 하나 하니까 무슨 뜻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 새로운 소식. 문 밖에 나가니까 풍문으로 들었어? 소식. 소식 문자. 예? 또 문에 대고 들었다는 바로 들었다는 말. 또 하나는 들어서 알아먹었다. 오늘 여러분들 와서 이 말 들으면 알아먹으면은 깨달을 문, 알문이 돼.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깨달을 문, 알문. 이게 다문.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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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듣고 깨달았단 말이거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웠는가 봐. 이제 실력굴에서 가수분자가 모여가지고 500명, 500 예불문에 10대 제자, 16성, 500성 그러잖아요. 500명이 모였는데, 네? 아나는 못 들어오게 했어. 왜냐하면 너는
듣기만 했지, 쉽게 말하면 지식만 있지 지혜가 없지 않느냐, 못 깨달았지 않느냐고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아라니, 내가 20년 이상, 25년 정도 부처님 모시고 따라다니면 다 애운 사람인데 나를 몰라주고 말이야 하면서 온통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낭떠러지 가가지고 7일 7야를 낭떠러지에서 한 발만 들고 한 발은 접고 네 발로 서가지고 낭떠러지에서 잠도 안 자고 정진해 수행을 해버렸대. 예? 눈 깜빡하면 죽을 거 아니에요? 이쯤에 깨달았대. 그래가지고는 칠력굴에 막아놓은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갔대. 안 열고 들어갔대. 신통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래가지고는 아난자가 이제 깨닫기 전과 후는 신림동에 고시원에 있던 고시생하고 학교가 우리 연수원에 들어간 고시원하고 틀려? 그래, 안 그래요? 때깔이 틀릴 거 아니에요? 응? 그죠? 영등포에 있는 또는 노량진에 있는 고시생들하고 나도 많이 공무원들이나 또는 경찰들이나 또는 검사 판사 많이 봤는데 고시할 때는 뭔가 좀 깨지지 하고 말이야 뭔가 좀 어리버리한 느낌이 들잖아. 근데 깨닫고 딱 연수원 갈 때 어때? 삐까뻔쩍 하잖아. 연수 받고 나와가지고 딱 예? 인간증 받고 나오면 어때? 확 달라지지. 표정이 달라지고 자신감이 생겨. 아난이 바로 그런 얘기야. 깨닫고 나서 동굴 속을 스스로 탁 들어가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들어갔다 그야.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야. 왜냐하면은 부처님 신청이니까 닮았잖아. 젊어서 부처님으로서 똑같은 거야. 앞으로 가가지고는 이제 사람들이 예? 깨달았나 아니까 앞좌석으로 이제 모셔놓고 부처님에게 들은 내용을 외워라. 그러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네. 근데 너무 똑같으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앞에다가 여시야문 이와 같이 내가 아난존자가 들었다라고 꼭 써놓은 거예요. 이제 그때 모인 사람들한테 이제 그 배경을 부처님이 뭐 쉽게 말하면 왕사성 마가다국 왕사성에서 또는 기원영사에서 중임영사에서 또는 어디에서 법을 설할 때 그때 누가 중심에서 모였다. 예? 등장인물 이렇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육해하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경에 헷갈리지 말라고 여시야문 들어간 겁니다. 따라할까? 여시야문. 인도말로 에밤 마야 슈르탐 뭐라고? 유식하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집에 자랑해야 될까? 입을 꽉 닫고 있어야 될까? 그죠? 들었다고 자랑해야 될 거 아니야. 응? 근데 여기 아자를 오늘은 바꿔봐. 내가 들었다. 누가 들었다? 그래. 그게 아난이 아니고 내가 부처님께 직접 들었다 생각하면서 경을 바라보면은 다가오는 게 틀려져. 그래서 요 경을 제가 화엄경 보이는 원품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죠? 이거 사경도 해보시고 한 번씩 써보고 응? 또 하루에 한 번씩 읽고 해가지고 내년에 예수제 할 때 가져오시면은 종무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화엄경 보현행원품 그죠? 책 판매하고 있으니까 종무소에서 말씀하시고 일요일 날도 이제 판매합니다. 일요일 때 요 책까지 공부할 거니까 일요일 공부하러 오세요. 재밌어. 화엄경 60권 화엄경 80권 화엄경 마지막에 40권 화엄경 이게 마지막 이야기인데 80 화엄경이 없는 내용을 추가로 당나라 때 반야란 스님이 번역을 한 거. 요 내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불문도 나오고 그죠? 이게 다 나와서 공양하는 법, 존중하는 법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여시야문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시작. 에밤 마야 슈리탐. 마야란 말 보면 마야란 말 영어로 마이 아이 마이미 아이 마이 여기서 나온 거야. 영어 마이가 나라는 말이 그죠? 슈리탐이란 말은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 하드 그죠? 하드.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해서 아난존자를 아난존자 또는 아난다 그러기도 하고 이분을 이제 별명으로 많이 듣고 많이 애우고 깨달은 분에서 다문제일 뭐라고? 다문제일 뭐라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다는 안 배웠지만은 뭐 지혜제일 사리불 그죠? 두타제일 마가섭 해공제일 누구예요? 수보리. 수보리는 금강경에 나오잖아. 그죠? 나오죠? 수보리. 그죠? 논의제일 가전년 신통제일 목련존자 목건년 설법제일 부르나.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문 잘한 분들을 부르나라고, 부르나. 이름이요, 사람 이름 따서 제2의 부르나 이렇게 말합니다. 천안제일 안하율. 안하율은 저 보세요. 이 부잣집 출신이고 출신인데 어떻게 출가를 하게 됐는데 학교 가면은 학생들 가운데 쉬는 시간은 제일 많이 떠들어. 수업 딱 시작하고 선생님 강의하면 졸려. 이불족들 많이 있다 하더라고, 내 말 들으니까. 그죠? 이불족,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좀 졸리다가 막 못 듣고 한 경우 있는데, 이분은 잠티 중에 잠티야. 얼마나 많이 졸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졸아버려. 이게 성근이 없는가 봐. 본문 들으면 졸아버려. 한번 부처님 꼬져라 하면 들어서 본문 듣다가, 아나율이여, 어? 너는 선세의 수행을 많이 안 했는데, 혼자 빠진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피곤해 졸려 빠진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말이지 생각이 멍해져 버리면 졸려 버려. 응? 그죠? 그 선방에 있으면은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책도 안 보고 뭐 안 보고 그냥 앉아 있잖아. 이게 정신이 화두를 안 들고 있으면 졸려 버린 거야. 혼침이라고 그래. 혼침. 비몽상에 빠져 버려. 그 선방에 계신 분들 하루에 10시간 정도 앉아 있지만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신 딱 차려 앉아도 보통 일이 아니요. 응? 그죠? 바로 이런 경우인지 몰라. 아무튼, 이, 본문 딱 시작하면은 졸려버려. 끝날 때까지. 끝나면 말똥말똥해. 응? 그래서 이제 꾸지람 듣습니다. 듣고서는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응? 자신을 이제 체크하다가 이분이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3년 동안 앉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예? 서서 수행하겠노라. 어?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발심을 해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 서가 졸리다 그러니까 양쪽에다 칼을 찼단 말도 있고 그래. 차나 나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별명이 있지 그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예, 부처님 제자들이 캐릭터가 있는데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뭐냐? 안한 존자처럼 본문을 들었으면은 실천 수행도 하고 그래서 깨닫고 이걸 사경도 해보고 복송도 해보고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1차고 2차는 뭐요? 무조건 옆 사람에게 아들, 딸, 거사님, 남편 또는 보살님에게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불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알아듣고 불심의 씨앗이 만들어져. 그 씨앗이 싹이 나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은 멋진 종자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여기서 여시암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할 때 안한존자가 들었다 하고 그거는 안한존자 이야기고 내 이야기가 아니오라고 하면은 멀어져 버려. 그러겠죠? 이렇게 여기 나는 누구다? 내가 누구에게? 부처님께 직접 법문을 들었다. 이렇게 나의 문제로. 그래서 요 법문 내용을 내 것으로 한자로는 체화, 내 걸 만들어. 그러면은 삶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훨씬 더 의미가 있어지고 가치가 있어져. 우리 가끔 이제 우리 밴드에도 올라가고 막 그리 그러는데 또 이제 여러 글 보면은 인생이 뭐 별거냐, 어? 그죠? 어? 그런 말이 많이, 인생 무상하다. 이런 식으로만 살아가면은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난 의미가 없어. 예? 따라할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신과 함께 영화 보면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지상 목표가 뭐예요? 아, 지하 목표다. 뭐요? 인간 변하는 거야.
사람 표현하는 거, 어? 그다음 우리는 어디 보여? 군애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고 바랐던 소원이었던 인간문 받았잖아. 그죠? 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배우려고 왔잖아. 또 기도하고 있잖아. 그 뭔가 한 가지라도 깨달아서, 그죠? 응? 이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 열반할 때, 예? 그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은 예? 스바타라고 하는 다른 종교 지도자가 숨 넘어갈 때 찾아옵니다. 지자들이 부처님 지금 예? 그 춘다가 준 공양 잘못 드셔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먼 길 오면서 피곤하고 연로하고 배탈나 죽을 지경인데 안 됩니다 해도 한 번만 체결하자 그거야. 죽기 전에 어머니 부처님 만나보는 거래. 응? 부처님께서 끙끙 앓면서 열병 나면서 돌아가기 직전인데 방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랬어. 그래서 봤다가 들어오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소개받고서는 질문하니까 법문해 주십니다. 스바타가 먼저 법문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돌아가셔 버리잖아.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못해요. 응? 여자라서 못해요. 응? 뭐 어째서 못해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죠? 응?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가치가 뭐냐? 공부해 보는 거예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수행해 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박수 한번 안 쳐.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여시야문